킨제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% 이상의 여성, 남성을 기준 약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. 시간도 시간이지만 파트너가 원하는 곳을 애무하고 있는 것은 맞을까요? 파트너의 신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? 사람마다 전이의 기준은 각기 다르며 모든 이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성기 구조도 다 다릅니다. 평소 파트너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곳을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해보세요. 그중 가장 중요한 곳은 단연 클리토리스입니다. 클리토리스 자극은 늘 중요합니다. 클리토리스는 8,000여개의 신경 말단으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. 여성이 흥분하며 콩알처럼 튀어나온 부분은 클리토리스의 일부입니다. 연구 결과에 따른 평균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제 경험을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애무 시간은 짧았으나 임팩트 있었던 애무가 있었던가 하면 장시간 애무로 인해 몸이 아프고 쓰라렸던 기억이 나는 애무도 있습니다. 그러니 서로의 성감대를 알 수 있도록 대화를 또 평소 파트너의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. 섹스는 세상에서 둘만이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교감이니까요.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여러분의 더 나은 섹스라이프를 위해 기쁨연구소 플레저랩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.